김용주 선생님, 회장님은 고사하셨지만 제일 먼저 나오셔서 감동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뉴스타트 바이블 그룹의 우리 고문 역할도 해주시며 또 많은 사랑으로 예, 우리 인생 후배들에게 많은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예, 김용주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라오셨어요. 예. 예. 이분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이 박사님도 가끔 남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분 성경과 과학이라는 데서 참여해서 참 감동받은 것은 한 5년 전에 뵙던 이상구 박사의 그 얼굴을 지금도 뵈니까 오히려 한 5년 더 젊어졌는 것 같다 이런 게 참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 얼굴에 주름살이 전혀 없이 언제나 모든 것을 이렇게 대할 때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맞추려고 이렇게 아 참 그런 면을 이렇게 볼 때 아 그렇게 사니까 저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근데 남에게 하니까 먼 것 같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맞추려고 부모는 자식에게 맞추려고 이렇게 먼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박사님 몸에 이렇게 배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참 수도 없는 고난을 우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암이 걸렸다 무슨 뭐 관절이 안 좋다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병이 났다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얼굴에 침뱉임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려고 오신 그분이 그 마음 원초적인 그 마음이 사람들이 그것은 모르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난 거 십자가에서 내려오느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는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그 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올라가실 때 디디는 발자국마다 주님의 피가 그 발자국에 젖어지도록 그런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이거 왕의 아들이 된 것처럼 왕의 딸이 된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정말 행복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만 제 생활을 잘 알지요. 저만큼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제가 믿음이 참 약해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산이 저쪽으로 옮기라고 그러면 바다 쪽으로 옮기지기도 하고 이것을 그 믿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내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도맡아 가셨다는 것을 그거를 성경을 늘 읽으면서도 안 믿고 흔히 깜빡깜빡해서 아이고 이 죄인을 자비롭게 보아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기 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는가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갔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조금 그렇게 당한다고 막 그 고통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감동을 받는 것은 역시 우리 이상구 박사님 그 모든 생활 속에
한 5년 전에 옛날에 사시던 모습, 그때도 이렇게 보면 부인이 김치를 막 고춧가루 넣고 뭐 넣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하면 박사님 마음에는 그게 안 차는 거라고 소금에만 절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미네랄도 많고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데도 한 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니하고 못 살아. 이런 얘기가 없이 거기에 수긍이 돼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같이 응해준다는 거. 참 그런 모습이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못 뵌 지가 한 2년 못 뵀는 것 같아요. 2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응? 2년 있다가 이렇게 와서 새로 보니까 더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하고 내려오래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말을 안 들으면 바보예요. 제가 춘천에서 대학 다닐 때 일입니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기차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기차를 탔는데 우리 김용주님 부부처럼 나이 드신 그 노부부가 두 손을 꼭 붙잡고 기차 타고 가시면서 창밖에 그 강촌 그 강을 끼고 이렇게 기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 가시는 그 호호백발의 그 노부부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젊은 남녀가 손붙잡고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별로 감동을 안 주는데 노 부부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김용주님 부부도 그 사랑으로 그리고 김용주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명언이세요.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 남자는 바보다. 예.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서로 닳고 달아서 동글동글하게 예쁜 돌이 되었겠습니까? 예,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분의 얘기를 듣겠는데 우리 노성자님의 감동 이야기는 어떨까 제가 저 궁금합니다. 우리 노성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왜 노성자님을 지목했느냐? 우리 뉴스타트 바이블 그룹의 또 여자분으로서 고문 역할을 잘 해주실 또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아이고,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모님 고맙습니다. 제가 저기 남편을 따라서 항상 이제 여기 우리 박사님 성경 세미나 할 때는 이렇게 왔었습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또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그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지만도 또 기억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박사님을 만나 뵌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귀한 세월을 지났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건강도 주시고 이게 또 우리 귀한 사모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지켜주신 그것을 볼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두 분을 위해서 또 우리 센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고 지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좀 그 환경 저기 주위 그 여건들이 좀 여의치 않아서 올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또 안 오면 마음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그냥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또 올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품성, 그 품성을 매일 닮아간다고 했어도 박사님 말씀대로 아주 그 고정적인 관념이 각 머리에서부터 생활까지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거를 자신이 속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제일 마음에 꼭 나를 두고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품성 안에 내가 살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품성 안에 살면서도 그냥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상심하게 하는 그러한 그 어린애 같은 믿음의 자세 또 가장 또 나의 마음에 아주 와닿던 것은 내가 네가 왜 이렇게 많은 일로 네 마음이 분주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참 막 이것도 걱정하고 저거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아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마음은 차분해지는데 그거를 계속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 해 주실 때 맞아 저거는 바로 나야. 너는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그 힘대로 한두 가지를 해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품성을 그 품성 속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그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도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그 일도 그렇게 부담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한 그 마음이 저에게 절실히 아주 내 마음에 꽉 배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활할 때도 보다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많은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분주한 그러한 삶과 이제 멀어지도록 매일매일 훈련하려고 결심을 하고 갑니다. 예, 이 시간에는 여기 참가자님들 중에서 가장 먼 곳에서 오신 파라과이에서 오셔가지고 정규 세미나 참석하시고 아 성경과 과학도 있구나 하고 들어보시려고 남으신 우리 임문빈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이제 가난 판정을 받았을 때는 물론 누구나 다 그랬듯이 가난 세상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수술을 받고 또 114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단순히 많은 분들이 그 고통받는 중에 나는 너무나 조금이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 신앙에 저도 신앙생활을 한 25년을 했는데 전혀 신앙심이 자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한테도 문의를 했었지만은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이 박사님 세미나를 듣고 많은 걸 배워갑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쪽에 저 남미 쪽에 또 저 같은 분이나 여러분 같은 분에게 많은 그
예, 홍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저 회장님은 그 남미 쪽, 남미 지부 쪽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느 분이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자청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딱 쳐다보니까 눈을 피하시네. 나오시겠어요? 예. 우리 박경호님 돌리고 돌리고만 기억하지 않도록. 감사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암 수술을 세 번 받고 세 번을 축복을 받은 후에야 제가 조금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세 번 축복이라는 말이 그냥 남이 하는 축복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인가 제가 자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정말 변해 있는 저를 보면서 아 정말 축복을 받았었구나. 전에는 남을 그 잘못했을 경우에 그 정말 그 잘못에 대해서 꼬집고 막 그렇게만 했었지 아 정말 그 용서를 잘 못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좀 후한 편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을 진짜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정말 사람이 변해지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은 제가 평상시에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 저가 이제 뭐 우리가 살면서 뭐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교통사가 날 수도 있고 저같이 이제 암이 몇 번씩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재수없게 말이야. 남한테 나한테 이런 진짜 암을 주신 거야.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당하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원망은 정말 해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뭐 큰 암이 걸렸거나 뭐 제가 지금 살면서 큰 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 정말 이렇게 크게 주실 수 있을 걸 요만큼을 주셔서 내가 요걸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정말 저는 그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제가 그 토사가 일어났어요. 급체를 해서 그냥 금방 숨이 깔딱 넘어갈 정도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좀 몸이 이상하니까 들어오라고 해놓고 조금 이따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아유 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남편을 들락날락하게 할까 싶어서 아유 그냥 오지 마세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몸이 이상해서 이제 안방에 가서 누워 있으려고 하니까 이 갑자기 천장이 막 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막 팍팍팍팍팍팍 돌아가는데 아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찰나에 이게 내가 이게 죽겠구나. 이 죽음이라는 건 이 찰나에 오는구나. 그러면서 막 이게 막 또 막 토할 것 같아서 베란다에다 우선 이렇게 몸을 질질 끌고 가서 이렇게 바깥에서 토하게 되면 토하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뭐 도저히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축번호 핸드폰을 우리 딸한테 빨리 와라 소리만 간신히 하고 아우 평상시에 내가 진짜 건강했을 때 유서라도 남길 수 있을 때 내가 유서라를 써놓을 걸 아우 이 문자라도 남겨야 할 텐데 근데 문자도 남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래갖고 정말 아 이렇게 찰나에 죽는구나.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죽어도 벌써 죽어야 할 이 몸을 이렇게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감사하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냥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나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때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을 때에 우리 딸애가 그 작은 딸애가 전혀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막 새파랗게 질려서 죽어가는 엄마를 보니까 애가 뭐 막 주무르고 또 뒤따라서 우리 큰 딸애가 와서 한 몇 시간을 주무른 거예요. 항상 평상시에 몸이 약하니까 잘 체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혀를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몇 시간을 막 주무르고 정말 제가 이제 숨통 켜서 나중에 이제
숨이 돌아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119라는 거를 아무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냥 막 너무 급하니까 뭐 볼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열흘 동안을 애들이 얼마나 주물렀는지 아주 피멍이 돌아가지고 열흘 동안 아주 몸살을 엄청 했어요. 그 아이들은 주무른다고 몸살하고 저는 아주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애들이 주물러오니까 막 피멍이 들으면서 며칠을 제가 몸살을 하면서 또 그렇게 다시 살려주심을 또 감사히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다시 살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아프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이제 몸이 좋아지고 나면 나 진짜 내가 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좀 뭔가 봉사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감히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서약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근데 마음은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 힘 닿는 데까지 뭐 어느 구석에서라도 정말 그 조그만한 일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뉴스타트 오셔서 저는 이번에 정말 또다시 하나님을 또 새롭게 알고 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두 달 전에 토사광론으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다시 살아난 그 후로 영옥님께서는 찰나찰나가 감사됩니다. 찰나찰나가 그냥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찰나찰나가 감사됩니다. 예, 귀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박수코님이라고 정규 세미나에는 여러 번 참석하셨는데 성경과 과학 세미나에는 이분이 지금 처음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오실 입장이 아니셔요. 본인께서는 항암 치료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고 안 받고 싶으셨지만 가족님들이 너무 권유를 하셔가지고 엄마가 이거 안 받으면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후회될 것 같아요 이래서 그냥 가족을 위해서 받아주셨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나빠지신 상태에서 여기 참석하실 수도 없는데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첫날 스트레칭을 그냥 그 힘든 상태에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이 반쪽이 좀 약간 근육통이 오셔가지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단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강의를 들으셨어요. 우리 박수코님의 예, 감동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규 세미나 연극 시간에 월매 역으로 아주 히트를 치셨던 분입니다. 예. 저 많이 보셨죠? 그 월매 역 맡은 후로요. 여기 이렇게 나와서 처음 보시던 분이 어서 많이 본 것 같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유명해졌습니다. 저 쓰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걸 무척 진짜 어려워해요. 그런데 제 간증 이야기 들으면 이제 끝이 없어요. 처음서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짤막하게 제가 이제 항암 치료 이제 신장 처음에는 신장 하나 떼어냈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도 29번이나 맞고 근데 재발 해가지고 이번에 또 25일 날 그 사이브나이프라는 걸 또 해봤어요. 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 우리 딸하고 남편이 뉴스타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번 사이브나이프를 해보자 안 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만약에 먼저 간다면 후회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예언을 해서 그래서 그거 받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세미나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참석했어요. 근데 저는 시집을 가니까 저는 무종교였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기독교 신자시더라고 그래서 믿으라 소리는 안 하셔도 우리 부부가 우리 남편도 안 다니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같이 이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는데 세월은 참 오래됐죠. 시집을
28살에 갔는데 제가 이제 6학년 5반이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믿음이라는 성경이라는 거를 제가 읽기가 싫었어요. 왜? 읽으면은 너무 무서운 이런 구절도 많고 이해가 또 안 돼요. 뭐 했나이다 그랬나이다 뭐 이러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도 한 분을 계속 모시고 그거를 제가 섬겨 왔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좀 위에 교회 위에 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자주 바꾸다 보니까 개척교회라는 데를 이렇게 그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개척교회를 이렇게 자꾸 여기에서 안 되면 또 목사님 또 바꾸면 또 가시면 또 거기서 또 목사님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여섯 분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이 이제 한 3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딴 교회 큰 교회로 가고 싶어도 목사님 배신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어렵게 이렇게 개척교회만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자꾸 믿음도 안 자라고 싸우고 막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믿음도 안 자라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지껏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를 안 하면은 벌을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여지껏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 하시는 목사님이 간혹 계시면 거기서 그렇게 반발하면 안 되는데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면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난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는 게 낫지. 주님 뜻대로 안 살으면은 벌을 이렇게 큰 벌을 주면 어떻게 사느냐 했는데 내가 딱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마음적으로. 정말 그랬어요. 내가 죄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의식적인 걸 갖고 있어서 아, 그 목사님이 박수코 씨 하느님 뜻대로 그렇게 나 사는 집대로 뭐 살지 않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기분에. 그런데 조금 이제 주일날 솔직한 얘기로 조금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같은데 빠진 적도 있고 주일 약도 꼭 빠져야 될 거는 내가 사회봉사를 좀 많이 했어요. 브루이토끼 뭐 이렇게 이런 거 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이 모이기 노는 날 해야지 그 먹거리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수도 팔고 해가지고 그 모아서 브루이토끼 하고 이러려면 일요일 날 잘 되니까 가끔가다 일요일 날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런 걸 싫어하시더라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대.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이서 무슨 봉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사회봉사를 전 여지껏도 하고 있어요. 그거 놓지를 못해요. 휴계자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놓고 정말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상구 박사님 여기 세미나에 와서 전에도 확실히 그거를 조금은 느꼈지만은 주님은 항상 저같이 이렇게 안 걸린 사람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라. 다 누구든지 그런 고통은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방문하시고 오히려 나쁜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깨우쳤고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 무서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싫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해를 지금 이제 아주 걸음마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저는 욕심에 성경 세미나가 다다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 같으면 정말. 그런데 저는 이 성경 세미나가 1년에 한 번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너무 아쉬워요. 다다리는 못할 망정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정말 저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머리에서 그 들어도 금방 잊어먹지만은 그래도 지금 내가 배우고 가는 거는 항상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제가 하느님 마음에 들게 하지 못했지만 하느님은 저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깨우치고 지금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경을 몇십 년 공부해서 아는 분이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그 무서운 말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저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무섭게 쓰여진 글들이 사랑의 글이었다는 걸 깨달은 박수코님보다 결코 앞선 분이 아니라는 거, 예, 믿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박수코님은 처음으로 참석하셨지만 이미 돌을 깨치신 겁니다. 이제 예, 하드는 준비되셨으니까 예, 이제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많이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진태님 어디 계세요? 김진태님. 아, 예, 남자분 중에서 젊은 층에 속하시는 분인데, 자, 이분은 어떻게 깨닫고 계시는지 우리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측에 앉으시더니 오늘은 김영철님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데, 예. 안녕하세요. 우선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미나를 여러 번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은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얻은 것은, 예전에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한 우상이었구나, 그런 거를 느꼈고요. 항상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삶에 평화가 없고 또 용서가 없고 나만 잘났다는 이 사상이 너무나 이렇게 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은 어머니랑 함께 진짜 글자 그대로 한 100번 정도 정말 들으면서 내 예전에 있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이 갖고 계시는지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올라오니까 또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다들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저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젊으셨을 때 이제 옮기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님 얘기를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지식으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지만은 이 몸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가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단이 정말 우리들을 물고 늘어지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구나, 그런 거 보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야 한다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곳에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점점 깊어가서 한두 분만 더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혹시 나오실 분 없으십니까? 예, 우리 지옥녀님, 이 박사님의 성경자료실을 다 탐독하시고 청취하신, 예, 우리 지옥녀님 이번에는 어떤 감동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나가서 제가 좀 하나님의 그 맛보아 알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알고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가정에서의 관계 회복을 잠깐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도 9월 달에 그 유스타트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돼서 내려갔냐면은 그 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 날 볼일을 보고 자기는 수도꼭지를 안 내리고 그 밑에 한국 사람 보고 물을 내려달라는 그런 식의 사람이 돼서 내려갔어요. 왜냐면 아 막 그 유스타트의 그 여러 가지 그 여덟 가지 그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할 거 안 돼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 내려가서 이제 남편을 턱 만나 보니까 남편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 8박 9일 동안 좀 깨달은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고 남편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 남편하고 이제 하루 이틀 살아가는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9시 되면 불 끄고 잠을 자다 해야 되는데 남편은 이제 저하고 같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9시에 마쳐요. 9시에 마치고 오면 집에 오면 10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고 있으면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뭐야 나 자기 남편이 왔는데 불 끄고 자고 있으면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마누라는 지 살자고 불 끄고 누워있으니까 그럼 불 탁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요. 아이씨 나는 살라고 유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꼭 남편이 뭐라 그럴까 꼭 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싸움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 네 내보고 살라는 게 내보고 살지 말고 죽으라 말이지. 이러면서 막 싸움을 여러 번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남편과의 사이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스타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름 맛보고 갔거든요. 맛보고 간 게 아니고 듣고 갔어요. 박사님한테 만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나는 내 본성은 그대로 있고 또 남편 또한 그대로 있고 또 나는 살기 위해서 유스타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남편하고 전쟁이 뭐 너는 내보고 나는 이거 살라고 하는데 너는 내보고 죽으라 말이가 이러면서 늘 한 그 싸움의 기간이 한 1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성경과 과학을 참석했어요. 이제 2009년도 1월 달에 그때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본래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는 하나님도 그렇지 않지만 우리 또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기 만들어진 우리 또한 본래 안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래 그렇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질이 됐잖아요. 나도 변질이 됐고 남편 또한 변질이 됐는데 나는 안 바뀌면서 남편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내가 남편이 사랑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다른 안 걸린 여자 그 뭐 주위의 사람들 남편을 보면 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여기 유스타트를 와보니까 와이프가 안 걸렸는데 같이 올라와가지고 세미나 참석하고 남편까지 변해서 내려가는 거 보면 아니 저런 남자는 도대체 뭐야 우리 남편은 뭐야 이러면서 비교를 하니까 내 마음이 이거 완전히 이건 천국이 아니라 막 지옥인 거예요. 그러다가 본래 그렇지 않는데 우리 남편 또한 본래 그렇지 않았지만 변질이 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 남편이 그럴 때마다 그래 저 사람 저거는 본래 자기 마음이 아니야. 그래 저거는 사단이 주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야. 이제 그러면서 남편을 조금씩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이해가 되고 또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 또한 변질된 제 모습에서 또 아 그런 거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아 이 마누라가 아 뭔가 좀 다르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닫게 됐고요.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과 과학 4박 5일 세미나를 올라오는데 제가 나이는 52인데 딸이 16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좀 집을 비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 남편한테 이 4박 5일 휴가를 어떻게 타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여기 오고 싶고 또 이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알고 싶고
느끼고 싶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남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나. 딴 데 같았으면 무조건 하고 올라왔어요. 아 그래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내 살고 보자 이런 마음이었을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 배우다 보니까 이거를 실천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 중에 이제 2월 1일 날 이제 간다고 마음은 정해놨는데 2월 1일 날 이제 가게가 쉬는 날이었어요. 가게가 쉬는 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저녁에 이 저녁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정규 세미나 저녁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남편은 딱 책을 보고 있고 제 이제 저는 이제 그 정규 세미나를 보고 있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서 누워서 들었어요. 누워서 들으면서 막 같이 박수 치고 웃고 이런 남편이 책을 본다고 보면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는 그렇게 가고 싶나 이라는 거라. 거의 그래 가고 싶나 이라는 게라. 어 가고 싶어. 그 남편의 마음이 전달이 된 거 있잖아요. 왜 그 파장으로서 전달이 돼가지고 그럼 갔다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오게 됐고 지금 남편이 저보고 빨리 오랍니다. 보고 싶다고 이제 그 정도로 아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품성을 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그게 남편과의 제일 무서운 적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더라고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또 알려주시고 또 제가 실천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근데 제가 또 좀 저한테 어떤 게 있느냐면요. 좀 잘난 척하는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게 있는데 저 이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게 있느냐면 아이고 왜 있잖아요. 왜 비웃는 거. 사단의 음성이 들려와요. 비웃는 그래 니까짓게 뭐 이러는 비웃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제가 생명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일찍 제가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가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무건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냐면 그 박사님이 요번에 늘 강의 속에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저 어저께 그 탕자의 이야기도 저는 옛날에 그 탕자의 이야기를 아들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품성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품성을 알고 나면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게 돼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묵상 중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 그 베드로에게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그 사도 베드로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그러시면서 그 뒤에 연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이 빡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어. 그래가 읽어보면서 제가 박사님 버전으로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뭔가를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할 곳이 크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고 많다는 거는 뭐냐면 거할 곳 집이 방이 많다. 여러 방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성질들이 가지가지잖아. 이런 성질 저런 성질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 곳이 많다.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 있을 방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 이런 모양의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방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그 성경을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쪽으로 그 긍정적인 품성 쪽으로 한번 아침에 생각을 해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최성열 참가자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박사님 수준이시라고. 예,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 한 분. 저 좀 시켜주세요. 예, 나와주세요. 예, 뉴스타트 바비 인형이 드디어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 잠깐. 그의 아들과 그의 남편도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예성이 아빠 예성이 좀 안고 나와주세요. 예, 뉴스타트 부부입니다. 이 박사님이 그 바쁜 일정 중에, 예, 부산까지 가셔서 주례를 한, 이 박사님의 주례 유명하시죠?
지금은 좋아서 결혼하겠지만 곧 다름을 알고 깨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결혼이 될 것이다. 예, 그걸 깨달아가는 부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2년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처음으로 뉴스타트에 오게 됐고요. 그때 동해에서 처음으로 했었을 때 딱 2년째 됐거든요. 저는 아픈 곳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가정에 약간 여러 가지 풍파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안 주시고 이제 강압적으로 저를 계속 누르려고 하는데 전 누르면 제가 더 이렇게 튕기는 스타일이니까 막 여러 가지로 많이 겹쳐서 제가 막 외국으로 도망도 갔다가 막 여러 가지 사고를 되게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속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저한테 뭐 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도피 차원에서 이제 잘 보이려고 그 순간에 짧은 생각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짧은 생각으로 여기로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엄마는 또 제가 도망갈까봐 같이 따라오신 거거든요 여기에. 제가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왔고요. 오게 돼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모르고 모르고 지내고 좀 아쉬울 게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고생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제 마음대로 다 하고 이기적에다가 뭐 제 물건에 대한 집착 강하고 남이 내 거 뺏으면 난 더 많이 뺏어야 되고 막 그렇고 또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는 게 싫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것으로 막 때리지 않아도 이렇게 진짜 아픈 곳까지 다 찔러가지고 언어폭력은 물론이면 모든 것을 다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갔다 와서 그냥 그때 바로 알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셔가지고 조용히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시는구나라고 그냥 그걸 깨닫게 돼서 그냥 봉사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럼 이런 사랑은 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지 하고 그냥 그 있는 그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한 6개월 정도 종사활동을 계속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남편을 여기서 만났는데 네, 근데 남편은 지금 조금 아파요. 지금 다른 곳에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장이 안 좋아서 크론시병이라는 그 희귀성 난치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 병 그거야 뭐 뉴스타트 우리 둘이서 다 같이 뭉쳐가지고 하면 병은 물론 나을 거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아프시거나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래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근데 아니대요 그게. 그게 아니고 저는 저보다 먼저 뉴스타트를 갔다 왔어요. 두 번, 세 번인가 갔다 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보다 먼저 갔다 왔고 남편은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똑바로 안 해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끌어줄 것이다. 나는 기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기대해야 될 건 거기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신랑한테 다 이렇게 기댔거든요. 근데 감당을 더 못하고 병이 더 악화가 됐어요. 저희가 또 말도 이렇게 되게 매하거든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의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병이 더 악화가 됐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그때라도 이제 빨리 깨닫고 다시 원래대로 원점에서 돌아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원회복은 이제 저와 저의 관계를 우리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괴롭혔어요. 나는 안 아프잖아. 이걸로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니는 아프고 나는 안 아프잖아. 이러면서 그래갖고 아프니까 아픈 네가 빨리 좀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치한데 먹는 것도 이렇게 뭘 같이 먹으면 닭고기를 예를 들어서 먹는다 이러면 이 먹으면 안 되잖아 니는 난 안 아프다 애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유치하게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진짜 많이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달에 도저히 안 되겠다
뉴스타트 어머니랑 같이 좀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뉴스타트 너무 모른다 이렇게 해서 가라 이렇게 하고 저는 또 그 토요일 날 왜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정작 들어야 될 건 전데 이제 제가 듣고 제가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 빨리 이렇게 좀 해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앉혀놓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이렇게 하고 저는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듣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사각에 빠져가지고 아니 뉴스타트 하는데 왜 그게 왜 안 났지 저 똑바로 안 하는 거 아니가 하면서 막 진짜 많이 욕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남편한테 사랑의 파장으로 정말 응원해주지는 못하고 계속 그냥 에이 똑바로 안 하고 못하네 하면서 막 계속 막 나쁜 파장을 계속 보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말로 많이 싸워가지고 제가 이제 안 되겠다. 뉴스타트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도장이랑 서류랑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여기까지 사실은 근데 다 찢어버렸어요 사실 네,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아까 남편이 잠깐 이러대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만큼 나한테 그 조금만 나한테 좀 잘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제 여기 와서 정말 미안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랑이 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잘 하려고 여기 나와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또 잘하겠다 하고 조용히 살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약속하려고 저는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한마디만 하고 진짜 많이 사랑하고 나도 그리고 진짜 미안. 아이고 정말 예쁜 다리예요. 정말 이혼 서류를 가져왔었어요. 정말 가져왔었습니다. 자, 예성이 아빠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성이 엄마가 한 각오처럼 우리 예성이 아빠는 어떤 각오를 하실지 예, 상대방이 괴롭힌다고 그 괴로워서 크론시벙이 악화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 신혼 부부님 부부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후배 예, 아빠 얘기해 주세요 참 다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진행 방향이 한 열 가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든지 유진이한테는 뭘 이걸 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좀 안 되고 또 장인 장모님한테는 제가 다른 어른분들한테는 되게 살갑게 잘해요. 아 모르는 분한테도 엄마 어머니 밥 좀 줘요 라고 밥도 얻어 먹고 뭐 그럴 정도로 잘하는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들은 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게 많은데 왜냐면 장인 장모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지금 몸 상태인지 이게 미안한 감정이 조금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장난도 이렇게 콕콕콕 찔러보고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안아보기도 쉽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 제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고 아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서 한 군데 모이면 꼭지점이 생기면 그게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서로 다른 방향을 지시하니까 그게 조금 싸움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화해가 된 계기가 이상과학생 센터가 여기 동해 제가 동해 살고 있는데 동해 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오대산이나 딴 데였으면 더 되지 않았을까. 그냥 여기 나와서 다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할 테니까 이제 너도 조금만 더 봐주고 어? 장님, 장모님 저도 더 잘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죠? 예, 이제 우리 노래 하나 부르고 주님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이 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한 곡 부르고 이 박사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금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돌아볼지라 주만 박사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이게 결혼이 아니다. 이거는 쉬운 거다. 이 쉬운 게 반드시 지나간다.
왜 이 남자와 왜 이 여자와 내가 결혼했던가 라고 후회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례가 하실 때가 온다. 이상구의 주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 때가 곧 올 것 같았는데 오긴 왔어. 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례를 다시 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소식이 없어. 그게 성공하면 꼭 기뻐서 전화를 하거든. 그 전화가 없어. 이번에 딱 올라왔는데 딱 얼굴 보니까 야 이거 끝장인 것 같아. 그 이쁜 얼굴에 아름다움이 싹 사라졌어. 그래서 참 그러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역시 다시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래 예쁜 얼굴이지만은 막 더 예뻐졌어. 예, 그렇죠. 예, 더 예뻐졌어요. 정말 참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십니다. 아까 참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은 그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듣고 기뻐하시다가도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 그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웠던 그 흔적이 아직도 무식 속에 남아서 어머니를 지배하는 모습을 본다. 사실 우리가 제3자 속에서 그 잘못된 하나님의 품성이 지배하는 모습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야 이게 아직도 내 무의식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단적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요? 죽여야 돼. 그것이 사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참하게 스테파네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참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뒤에도 병이 있어요. 병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병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러 질병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말 성경은 이 질병들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firmities. 그래서 이 복수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그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 지극히 컸다. 엄청났다. 결국 계시를 받았다는 게 뭘 받았다는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새롭게 배울 게 없었어요. 왜? 성경은 훤했어. 그렇죠. 성경은 누구보다 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계시로 받지 못한 겁니다. 스테판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스테판일지라도 자기를 죽이는 사울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 얼굴, 그러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의 얼굴에서는 뭐가 난 거예요? 빛이 확 난 겁니다. 예. 그 빛을 보고 품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밤새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 품성을 보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그 여호와의 모습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사울이 떠나는 길에서 다시 만나 주시는 거죠. 사울은 지금 그 스테반을 죽이고 그거를 그 스테반의 얼굴에 나타난 생명의 빛, 그 품성의 빛을 보고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마색으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또 크리스천들 죽이러 가는 거죠. 할 때 어느 순간 그래 스테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품성을 선택한 거야. 품성을 선택한 거야. 네.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쫙 빛을 내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한 그 대상이 바로 나다. 네가 아무리 나를 핍박해야 나는 그래도 너를 뭐요? 사랑한다.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고 그랬겠어? 이 새끼 왜 그때까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었을까 했습니다. 자, 그 예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스테판을 죽이고 나도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네. 그때 사울이 오 주님이십니까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예수님의 품성이란 것은 이것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돌같이 굳은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그 품 하나님의 품성만 일단 볼 제대로 뭐예요? 봤다 하면 확 깨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세상의 바벨론도 결국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일시에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뭐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참 품성만 나타나면 이 세상의 거대한 거짓 종교 세력 이건 일시에 무너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뉴스타트는 하나님의 품성이 약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자, 생각에는 이제 우리 예성이 아빠 병도 휙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참 유진이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 특히 엄마. 엄마는 열을 잘 맞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혈압도 좀 오르고 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위한테 사랑을 주시고 그러면 마누라 사랑 이래 가지고 뭐 휙 날 거예요. 예, 전 확신합니다. 예. 자, 근데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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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뉴스타트도 품성 이야기입니다. 예, 네. 이 예성이 아빠도 그럼 독 한 잔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살아봐야 맨날 욕이나 얻어먹을 걸 때려쳐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저게 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질병과 품성은 직결돼 있어. 지용녀 씨도 보니까 이제 막 끝났대. 이제 질병과 건강과 품성은 이게 평행 직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뉴스타트를 하고도 자꾸 재발하는 사람 보면은 아직도 그 개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개성을 우리 일명 개 같은 성질이라고. 아시겠어요? 저는 이 최근에 와서 이 결론적인 이 진리를 품성이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품성과 건강은 같이 간다.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180까지 살려면 정말 이 품성이 좋아져야 되겠구나. 그거를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 이 품성이라는 게 참 우리가 옛날부터 반그리스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품성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그래 변해야 돼. 예. 하지만은 무의식 속에는 95% 속에는 아직도 그 나쁜 시냅스 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많이 형성돼. 예를 들어서 그저께 서윤이가 저보고 나는 박사님하고 산책할 거야 그래. 그 저는 조금 그날은 좀 쉬고 싶었는데 또 서윤이의 부탁이기 때문에 박사님하고 산책할 거야. 근데 거기가 또 너무 귀엽고 그래서 그래 그럼 서윤이하고 같이 산책하자. 저기 박사님 옷 좀 갈아입고 그리고 모자 쓰고 그리고 1층 로비에서 만나자. 그래서 또 안 내려와 서윤이가. 한 30분 동안 신문을 보고 있어서 안 내려와. 가만 보니까 벌써 갔어. 바람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
이제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품성대로 해결하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나중에 선인을 만나서 뭐라 그래야 돼요? 선인 너 잊어버렸지? 그래 잊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근데 우리는 꼭 애인데도 불구하고 바람 맞춘 것에 대하여 벌을 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뭐 박사님 우꺼야. 너희가 혼자 갔지. 그래서 자꾸 미안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아주 그 좋지 않는 거야. 애기를 왜 미안하게 만들어?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했어.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했어. 알겠어. 참 그게 그냥 눈시 그냥 나오는 거야. 자 이런 것이 사울의 무의식 속에도 뭐예요? 아니 사울은 더군다나 이 율법주의자였거든. 죽여 그런 새끼를 어떻게 살려줘? 하나님을 말이야 잘못 가르친 놈 반드시 죽여야 돼. 뭐.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겠어. 그래가지고 막 앞장서서 스테반까지 막 때려 죽이니까 이 자기의 95%의 그 무의식 속에는 사망이 뭐요?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나이야. 그런데 가까스로 의식 속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에 빛을 본 거야. 가까스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뭐예요? 자기를 개조하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개조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야. 제가 이번에 그걸 절실히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로버트 박 있잖아요. 로버트 박 아시죠? 한국계 미국 박 뭐인데 나이가 26인가 그래요. 28인가 6인가. 얘가 북한에 들어갔어. 왜 들어갔냐?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이 이게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북한의 그 수용소에 막 특히 기독교인 수용소에는 막 이건 막 이게 말이 아니고 막 이 그래서 이것에 붕괴한 거예요. 이 친구가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막 선언하고 이제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이러한 악랄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침해 상황을 뭐요? 세상에 폭로를 하러 내가 들어간다. 죽이려면 죽여. 이러고 들어갔다고.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참 대단한 크리스찬이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 친구의 힘으로 되는 일이 뭐예요?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다치겠구나. 크게 다치겠구나. 근데 이번에 46일 만에 어저께 석방됐습니다. 석방됐어요. 석방되기 전에 뭘 했냐면은 노동 텔레비전하고 노동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았고 나는 북한 정부와 인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 옛날에 푸에블로 함 승무원들처럼 완전히 뭐요? 40 며칠 만에 겁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 푸에블로 승무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세뇌를 받았어요. 근데 얘는 단 46일 만에 끝났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군인들보다 못한 거야. 근데 얘 그 표정이 잠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불행할 수 그렇게 불행할 수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 그 표정을 제가 보면서 하, 당했구나. 완전히 당했구나. 잘해주고 잘해주고 막 이러다가 아마 아마 순간적으로 어떤 유혹에 빠진 것 같아.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진 것 같아. 잘해주고 잘해주고 뭐 또 뭐 북한 아가씨들 남남북녀라고 얼마나 이쁘 뭐 하다가 그게 다 감시당하고 녹화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어떤 예, 이상한 말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뭐요 행동도 했을 거고 북한 정보 당국에서는 뭐요 다 계획적으로 한 건데 그 순진한 청년이 넘어갔을 거라고 나중에. 자, 너 이랬다. 나가서 떠들지 마. 그러니,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야. 그것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잡혔어. 응? 그러면 이제 로트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유혹을 당해서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할 용기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진짜 로버트 박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할 일이 남아 있다. 참 처량하더라고.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뭔가 뭐요? 될 것 같지만은 반드시 사단이 개입해서 탁 쳐버린 거죠. 그러면 거꾸러져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손을 뻗치고 계신데 그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것이 문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과거에 내가 붙잡혀 있고 나의 과거에서 형성된 아주 나쁜 죄의 사망의 시냅스들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잖아. 사울도 사도 바울도 그게 예외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사단이 박아놓은 가시가 있어.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바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엉뚱하게 잘못 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이 자식 그래도 너는 겸손 너무 금방 젖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사단의 가시를 뭐요? 사단의 가시를 막아 놓을 테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자꾸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참 표면적인 해석이야.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아니요. 자기가 옛날부터 뭐예요? 선택해서 받은 그 죄악의 그 흔적이 아직도 무의식에 남아있고 그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뭐예요?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줬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이 사단의 가시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 책임으로 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걸 자꾸 그래서 이제 이래 놓으면은 자꾸 교인들이 병이 나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울만한 믿음도 뭐 별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자, 그래서 그거를 전부 바울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 이 병이 안 났는데는 아직도 이유가 있어. 이 병이 만약 싹 나버리고 내가 완전히 건강해져 버린다면은 너무 뭐예요? 너무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지. 예.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울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깨림칙해. 왜? 저는 병이 뭐예요? 싹 없어졌어. 그럼 이러다가 뭐예요? 붕 뜨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 그래서 여러분 붕 뜨지 않도록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결과를 원인인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 말이다. 예. 자기 잘못의 결과를 뭐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지어 주시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뭐요? 불평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죠? 잠깐. 조금 이따 봐야 되겠군. 이렇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요? 족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그 의기양양해서 왔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꾸 그렇게 무슨 능력 이거를 주장하지 말아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는 능력의 교회들입니다. 이거 맨날 능력의 종이래네. 아시겠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네가 아무리 귀신 쫓아낼 힘도 없을지라도 이 말이야. 네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서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낼 그런 못난 교인일지라도 그러니까 귀신 못 쫓아낸 교인들은 기죽어 안 죽어? 그럴지라도 기뻐하라. 너같이 부족한 사람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품성으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라. 아시겠어요? 네. 힘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땅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런 은혜가 안 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시라 말이야.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씩 깨달으면 이거는 생명 에너지가 돼. 여러분. 텔레비 연속극 보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생명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야. 진선미. 그래서 텔레비 프로그램을 봐도 항상 뭘 택해야 돼? 진리, 선한 프로그램, 아름다움. 자,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십니다.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죠. 그렇죠? 여러 약한 것들 복수입니다. 복수로 번역을 했네. 그러니까 여러 약한 것 문제들이 있다. 건강 문제가 있는데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뭐요? 머물게 하려. 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이 병이 아직도 안 낫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버리면은 내 본래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금방 뭐요? 금방 저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지금 현재 뭐냐고 하면은 사단과 하나님의 이 대투쟁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뭐냐고 하면은 사단은 사실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부터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다 낫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사단이 주장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자꾸 해도 병이 안 낫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한 사단과 하나님의 그 우리는 이것을 대쟁투의 관계라 그래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영적 차원에서의 결론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나의 결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여긴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품성이 달라지기까지는 자기는 모든 일을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뭐요?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도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깨달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요? 죽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법을 깨닫지 못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하나님의 법을 보면 법만 보였지 그 속에 있는 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몰라봤다.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아 이제 계명이 나에게 다시 새롭게 이름에 아 나의 본성은 뭐요? 이거는 나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다르고 나는 죽은 뭐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명 없는 사람을 깨닫게 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 이제 그렇죠?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인데 나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예수님의 품성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생명을 줘야 될 계명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안 지키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돼버렸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아 사단이 기회를 타서 어떻게 기회를 타서 사단이 어떻게 기회를 타서 살려줄 계명이 죽인 계명이 되어서 그렇지 사단이 어떻게 속여 나를 속이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속였어? 품성을 속였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것인데 사랑 품성이 나타난 것인데 품성을 오해 속여서 오해하고 나니까 계명이 무시무시한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나를 죽였었다. 그렇다 그렇게 되었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뭐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뭐요? 선하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모든 것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뭐요? 품성이 들어 있었던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렇죠. 그럴 수 없는 이라 오직 죄가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며 막 헷갈리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을 좀 너무 복잡해 간 것 같아.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 강의를 이 세미나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생명이 생명됨을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봐야 된다 그러잖아.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극소수야.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안 죽고 살아난, 안 죽고 다시 몸이 변화돼서 그것도 부활이죠. 잘 믿지만은. 그래서 선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이야 이건 진짜 사망이구나. 그렇게 내가 품성을 오해한 것이, 오해한 것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뭐예요? 사망이구나를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마찬가지요.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무섭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김순영 씨가. 그리고 병드니까 막, 와, 막 이제 나를 죽이시려고. 근데 그게 오해야다. 그것이 큰 오해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심하게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감이 잡힙니까? 네.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고 있었어? 하나님의 법 때문에. 네. 그래서 막 지금까지 막 태어나서 지은 죄 뭐요? 전부 경력이죠. 이것도 네가 범법해서, 이것도 법을 어긴 거야, 이것도 법을 어긴 거야. 살리는 법을 무슨 법으로 뒤집어 씌운 거야.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있음을 체험해 주게 하기 위함이라. 예.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요? 죄되게 하면은 생명이 심히 생명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율법은 생명인 줄 알거니와 나는 무엇에 속하여? 이 육신, 이 오해, 하늘의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뭐요? 이 땅의 품성 때문에 죄 아래 팔려서 우리의 뭐요? 뇌세포 속에 뭐요? 뇌세포의 연결들이 전부 죄적으로 얽혔다. 죄의 사망에 뭐요? 사망에 납치당했다 이거지. 무엇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유전자적으로도 납치, 유전자가 다 변질돼 버린다. 그러니까 내 아에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 자. 뭐 하나님은 그런 품성 강의도 해놓고 소인을 보고 박사님 울고 싶어. 이게 뭐 아주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뭐요? 이게 육신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응. 그럴 때 하나님이 이상구 너 뭐 하고 있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아세요?
즉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선하게 잘 행동했다고 속고 지나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도윤이가 잊어버렸다? 도윤이도 잊어버릴 줄 아네? 이러고 다 긍정적으로 기쁘게 뭐예요? 끝나는 것이 애에게 상처를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이 도윤이를 사랑한다 해도 아직도 좀 덜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다 그러잖아요. 우리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뭐요?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잘한다고 한 게 다 뭐예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짓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깊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지금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자신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했어?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왜? 이분은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고 이분은 분명히 유대인 남자야. 어떤 유대인 남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사마리아 것들은 천한 것들이야. 유대인하고는 상대가 뭐요? 안 돼. 상종을 안 해.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말이요. 우물가에 딱 앉아있다가 왜 앉아있었게? 기다렸습니다. 가만 보니 자기를 기다렸어. 자기가 물길로 나오는 시간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으면 사람 많을 때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나 사람 많을 때 오면은 다 의인들만 있어서 별 효과가 없고 사람 없을 때 이 나오는 이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남자를 걷어찬 이 장녀 같은 이 사마리안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이건 물 달라고 할 때부터 벌써 뭐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겠지만 그래서 말 몇 마디 탁 나누는 사이에 아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자기는 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어떻게 해요? 얘기하잖아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나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다 차버렸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네 말 했다. 그래 네 말 맞다. 남편이 다섯이나 했는데 그렇게 하다니. 근데 그 말하는 예수님의 표정은 전혀 정죄하시는 표정이 아니고 그래 너도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러니까 막 거기서 품성이 나타난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런 품성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자기는 구원받지 뭐요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품성의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품성의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네. 자기 같은 년을 하나님은 벌 주러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방문이야 방문. 네.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실제로는 원치 않은데 그렇게 해버렸어. 육신대로.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율법이 뭐예요? 선한 것을 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와, 자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게 뭐야? 이거는 전부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원함은 내가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은 그 파와 힘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만 자꾸만 행하고 있는 나를 본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구나. 그래서 내 속에 이 죄가 가득 뭐요? 하구나. 사망파가 가득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요? 악이 함께 있는구나. 내 속 사람으로는 나의 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겠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죄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이 올바르지 않는 뭐요 거짓 그리스도의 품성이 예. 내 마음의 법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참 품성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그 싸움만 붙으면 이게 죄의 법이 이겨 이겨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식이야. 네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사로잡혀 죄에 자꾸만 사로잡힌다 이게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로서는 희망이 뭐요? 없다. 나로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희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품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요? 죄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면 희망이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요? 힘이 생긴다 하는 거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도 삭개오가 나 같은 놈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나 같은 세리, 세리는 참 나쁜 놈들이거든. 나 같은 세리를 구원하실 수, 하나님은 나 같은 세리도 구원 하실까?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실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동네로
방문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 삭개오는 그 예수라는 분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요?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분이 좀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나무에 어떻게요?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해서 자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뿅 갔어. 그 풍성해. 자기 같은 그 세리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뭐야 왕따 되어 있어. 하나님 저주할 집이라. 그런데 이분이 내 집에 유학했다. 그러니 삭개오가 뭐라 그래. 내가 다 갚아주고 도색질한 것이 있으면 뭐요? 내려나 갖고. 협박받은 일 있어 없어? 없어. 안 갚아주면 지옥 보내는데 캐서 안 캐서? 안 캐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매 순간 매 순간 영원히 함께 하시기 바라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속속들이 들어와서 주님 다시 우리의 유전자에 당신의 율법을 새겨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판 아니십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빌미로 삼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쑥스럽게 만들어도 그 쑥을 과감히 박차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공고한 죄인입니다마는 그 공고한 부정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죄에 사로잡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나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생명의 품성의 능력을 받아서 자유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